택배 노조가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지 6일 만에 다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. 택배사들이 사실상 합의안을 파기했다는 게 이유인데요. 설을 앞두고 택배 대란을 빚을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. 엄하은 기자. 네, 엄하은입니다. 택배 노조 총파업 언제부터입니까? 택배노조는 오는 금요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노조 측은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이 약 5,500여 명에 달하고 CJ대한통운과 우체국 택배, 한진, 롯데, 로젠 등 5개 택배사 노조가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노조 측은 지난 21일 합의안을 통해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현행대로 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. 설 선물 택배가 몰리는 시점과 맞물리는데 택배사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? 네, 택배사들은 합의안 자체가 택배비용 인상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했다는 노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총파업에 대해선 물류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추가 배송 인력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? 네, 택배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데요. 특히 신선식품 등은 부패한 상태로 배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고 또 택배거래 영수증과 사진,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또 택배 계약 시 운송장의 물품의 종류,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.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.